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와, 요 쬐끔해 뜬 백합이 이렇게 폈는데 완전히 흰색이네요. 흰색 백합 이렇게 폈습니다. 아이고 예뻐. 지금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가 달려있는데 지금 세 송이만 피었어요. 아, 요거는 향기가 나팔 나리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향기가 납니다. 지금 여기 아마릴리스가 여기 또 하나가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송이 달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아주 몸이 엄청나게 컸던 애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예쁘른에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그때 요거 그분 구입 판매할 때 작년 겨울 초겨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를 데려왔는데 요게 몸이 엄청 컸어요. 몸집도 크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자구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거 됐다 맛이 큰 거 요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겨울 내내 그냥 마사토에다가 묻어놨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 봄에도 뿌리를 안 내리고 계속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안 내려도 요 아마릴리스는 요 이 구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인지 꽃이 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걸 땅에다가 심었었어요. 근데 얘가 또 물에 혹시 약하지 않을까? 또 겁이 나가지고 제가 화분에다가 다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마릴리스가 다 꽃이 피는데 저희는 안 펴서 아 올해는 못 보나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아 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얘는 해마다 이렇게 꽃을 펴야만 되는 아이라서 이렇게 꽃을 피워줬을까요? 아니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피워줬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서 너무 반갑답니다. 제가 이거 아마릴리스를 몰랐는데 여주댁 다육님이 요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꽃핀 걸로. 그때 얼마나 예쁘든지 진짜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여주댁님 그 아마릴리스 보고 저도 요걸 꼭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쁘른에서 판매하길래 요걸 데려왔는데 지금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좀 뭔가 안 맞아서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벌레가 먹은 것 같지는 않고 벌레가 먹었을까요? 이렇게 상처를 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펴졌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이 아이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그래서인가 더 사랑스럽답니다. 아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하늘도 이렇게 파란 하늘 구름은 있지만 하늘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이들도 비를 흠뻑 맞아서인지 더 싱그럽고 더 예뻐 보이네요. 아유 토플 요거 보세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한쪽은 또 이렇게 이게 녹는 걸까요? 아니면 얘의 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또 이렇게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근데 얘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새순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거 빨간색들 제가 잘라줬어요. 꽃대 이제 잘라줬더니 여기 요 또 새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대 물었죠. 얘도 꽃을 계속 보여줄 모양입니다. 아이고 달리야 요거 뭐지? 그 민달팽이가 잘라놓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고 예뻐. 여기는 이제 백합밭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백합이 보이면 구입해서라도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장미 허브도 진짜 이렇게 노지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놀러라니 아주 그냥 야물딱지지고 있어요. 얘 아이들 물 좋아해요. 그냥 오는 비 다 맞고 그냥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더 아주 탱글탱글 하라고 이렇게 소복하게 해서 이렇게 꼬집기 틈만 나면 요거 해줘야 되는데 이 밭으로 나오니까 제가 또 이거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들 요렇게 꼬집기 순 요렇게 따주기 할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따주면
요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요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아유, 예쁘다. 어제 또 퇴근을 하고 이제 꽃밭 정리하고 집에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농협 박스, 큰 박스에 뭐가 하나 가득 담겨가지고 온 거예요. 다름 아닌 저기 대전에 사시는 연헤어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아니 씨앗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씨앗인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 올 때 심어야 되는데 막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비 올 때 빨리 보내야 되는데 되게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씨앗인데 뭐 왜 그러실까, 왜 비 올 때 심어야 되나, 아니면 그 월동을 해야만 다음 해에 꽃도 보고, 그래서 아마 씨앗을 빨리 심으라고 그러시는 걸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동초도 잘라서 보내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이거 보세요. 인동초, 삼색 인동초, 요 아이가 이제 꽃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심으라고 하나를 이렇게 잘라 주셨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 앞에 사시는 할머니랑 좀 나눔을 해서 요거 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요거 무궁화예요. 무궁화, 무궁화가 오면서 이게 어제 반말에도 이게 꽃이 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피어주는 무궁화, 이렇게 세상에 한, 이게 얼마나, 제 허리도 넘을 만큼 큰 무궁화 나무를 이렇게 약간 구부리, 박스 안에 구부려가지고 요 아이 때문에 아주 큰 박스를 아주 담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주 종류별로, 이거는 무늬 둥글레, 또 여기 쪽돌이가 보이고, 요 종류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종류를 이제 이렇게 한 박스 해서 담아 보내주셨답니다. 아, 요거는 뭔지, 요거는 무슨 페페일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요거 심는 작업을 또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여기 고추나무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낮에, 지금은 심을 수 없고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햇빛이 나서 해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요 아이들 이렇게 목 좀 축이라고, 얘는 물을 젖어야겠다. 물이 다 안 상겼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꼬리풀 같은데. 아무튼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구독자님, 또 제가 저녁에 이거 또 잘 심어서 잘 키워볼게요. 아유, 매번 아주 보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답니다.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요게 백선인가? 백선도 보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선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심고서 열심히 또 잘 키워봐야죠. 이거 보세요. 고추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와, 올해는 저 고춧가루 안 사고 제가 농사 지어서 겨울 김장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달려주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바늘꽃이거든요. 바늘꽃을 얘를 화분에 담아야 되겠어요. 얘가 아마 외성종인가 봐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애인지, 아니면 자기 때가 아니라서 가을에 요 아이가 꽃을 많이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층꽃이라 그랬는데 층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얘가 몸을 크게 키워주고 있거든요. 얘가 엄청 커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자꾸 밀려가지고 얘는 화분에다가 따로 바늘꽃을 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삽목을 좀 했답니다. 저녁에 셀렉트 이렇게 버드나무도 싹 잘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토피어리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형을 잡았어요. 일단 잡고 싹 가지 있는 아이들 다 잘라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잘라진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꽂아놨어요. 그냥 막 꽂아놨는데, 와, 요 아이들을 덮어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망으로 좀 덮어놔야 되겠어요. 여기저기다가 막 꽂아놨는데 요 아이들이 또 뜨거우면 안 되니까 덮어놔야 되겠어요. 어제 삽목한 아이들 이제 오늘 햇빛이 나서 좀 뜨겁거든요. 그래서 좀 덮어줘야 되겠어요. 그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미스김 라일락도 요건지
포페리를 좀 만들려고 요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미스김 라일락도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이거 보세요. 구모초. 아이고 예쁘다 진짜. 지금 막 아이고 오늘 해가 좋으니까 아주. 이거 보세요. 이게 노란색이에요. 이게 오렌지색이에요. 아 오렌지색이다. 요런 색깔 지금 색깔별로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 색깔 요거는 같은 색깔. 요거는 진한 핑크 색깔. 요거는 빨간색인데 여기 흰색이 있고 여기 노란색이 있고. 아유 요 아이들이 지금 한참 이렇게 꽃대를 또 물어주고 있습니다. 요거 엄청 많이 물었죠. 꽃이 피면 되게 예쁘겠어요. 아 종이꽃도 이렇게 엄청 꽃대를 물어줬습니다. 버들 마편초 이거 보세요. 요렇게 버들 마편초는 요런 매력이랍니다. 요렇게 이렇게 피워주면서 얘가 이거 꽃송이도 굉장히 큰데 지금 꽃송이가 크고 있는 중이겠죠. 이렇게 예뻐. 버들 마편초 저는 되게 매력 있거든요. 요 아이가 씨가 떨어져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이제 씨앗으로 월동하고 다음에 보면 요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뽑아다 심은 거거든요. 저희께 너무 안 나와서 여기에 있는 거는 아마 저기 그 김밥집 그 사장님네 거기도 하단에 요게 저희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얘가 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기서 얻어온 거예요. 그 제가 저희 꽃밭에서 온 거는 저 뒤에 뒤에 나란히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심어서인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버들 마편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꽃송이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송이를 이루고 있는 모습 너무 예쁘죠? 얘는 그거가 아닌데? 얘는 봉평이 아닌데 얘도 얼굴이 됐다 큰데요? 어머 예뻐. 백일홍 진짜 너무 예쁘죠? 백일홍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뻐. 요거 보세요. 금화균. 아이고 예쁘다. 아니라 너무 예쁘죠? 꽃입니다. 너무 귀여워. 꽃이 줄기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꽃이 다 맺혔어요. 다 맺혔어.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씨가 맺혀지나 봐요. 이거 씨인 것 같아요. 저번에 꽃폈던 아이가. 근데 이렇게 가지가 엄청 많이 생겼네요. 이것도 가지 올라와서 이렇게 꽃대를 물었습니다. 아우 금화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월동이 노지 월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겨울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아이도 좀 삽목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욕심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눔을 해드리려면 조금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머 이거 피기 전에 이거 보세요. 완전 별이 빨간 별이에요. 별. 아이고 예뻐. 어쩜 꽃이 이렇게 예쁘죠? 아우 진짜 매력 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별. 아이고 예뻐. 어쩜 꽃이 이렇게 예쁘죠? 아우 진짜 매력 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요거는 발렌타인 자스민. 요것도 구독자님이 요것도 같이 다 보내주신 건데 요 아이는 아직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요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면 꽃을 보려고요. 꽃을 보고 나중에 잘라줘야 되겠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완전 채송화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세상에. 와, 이 부지런한 얘 꽃 폈네요. 아침에 지금 8시 반 정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고 채송화. 얘는 풀인데 너는 세부든 풀. 그리고 얘는 포체리카인가 하는 잠깐만. 얘는 포체리카 채송화예요. 얘도 이제 꽃이 피는데 얘는 신기해요. 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아이고 어디 갔지? 이렇게 입장을 떨커요. 이렇게 송이송이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또 하나의 무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되게 했더라고요. 얘를 그냥 여기 놓지 말고 지금 요 자리는 그냥 요 왕 채송아 요 아이한테 주고 여기는 지금 저쪽 밭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꽃이 폈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그냥 여기 요 화분에다 놔두고 요거는 화분에다가 따로 심어야 되겠어요. 요거 요 포체리카는 요것만 따로 심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얘는 아니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떨궈요? 여기서 뽑아왔는데 요 속에도 얘가 엄청 많이 쏟아놨거든요. 요 속에 요 보실래요? 요 쏟아놓은 거 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쏟아놨어요. 요 아주 그냥 포체리카 난리가 났어요. 여봐요. 요 그래서 얘는 따로 아 요렇게 해서 번식을 하나 봐요. 얘는 참 특이하죠.
얘는 그냥 막 뻗어나가면서 크는데, 얘는 코차리카는 특이한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 꽃송이를 자기가 떨구면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땅 차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얘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기 포체리카 이것도 겨울에 제가 집에 데려가가지고 이것도 같이 겨울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또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연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이거 봉숭아, 여기 애니시다에 있든 요 화분에 담겨 있든 봉숭아 여기다 심어줬어요. 얘가 이제 어떻게 자랄지 얘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얘가 장미봉숭아였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바람이랑 또 바람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나팔날이 다 폈네요. 아, 향기 좋다. 여기 오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벌써 지단이 예. 아, 너무 아깝다.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아, 이 향기에 취해서 진짜 제가. 아, 얘 하늘 향해 있는 애. 야, 너는 비 오면은 야 비를 다 담게 생겼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는 나팔날이에요. 다들 옆으로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얘만 유독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나팔날이. 아, 제가 포천 작은 정원님한테 이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포천 작은 정원님은 꽃송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는 작다랬더니 학대에서 올린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정상인가 봐요. 와, 하나하나 이게 알알이 사탕처럼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트 캔디. 이거 보세요.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진짜 이름값을 하네요. 정말 색감이 아주 오묘해요. 분홍색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아무튼 너무 예뻐요. 이거 클레오파트라 후룩스거든요. 아니 플록스.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요거를 하나하나 얘네들 기둥으로 해줘야 되겠어요. 얘네들이 자꾸 쓰러져요. 너무 예쁘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요거 보세요. 요건 또 미스페페. 아유 나름대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우 미스페페 진짜 예쁘다.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 미스페페. 이건 네온플레이. 이건 이제 꽃이 아직 덜 폈네요. 미스페페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미스페페는 이 하얀 면이 없고 핑크색에다가 가운데가 진한데 얘는 조금 옅으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르네요. 다르긴 달라요. 해보세요. 빨간 후룩스 됐다 크죠? 얼굴이 이렇게 크다니까요. 제 손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굉장히 커요. 얘는. 이야, 얘도 서리 올 때까지 잘라주면 서리 올 때까지 계속 꽃이 피어진답니다. 오늘 제 영상 어떤 거 보시고 요거 하얀색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얀색 이거 미스린 가드. 미스린 가드. 미스린 가드 후룩스입니다. 얘도 여전히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세요. 요거 아이들 이제 다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미스린 가드. 요 해바라기가 피고 있어요. 근데 테디베어라고 했는데 구독자님이 안 그래도 제 영상 보시고 우리도 꽃이 폈는데 테디베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폈으니까 한번 이렇게 예쁘게 볼게요. 얘는 얼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바라기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글로디올라스 예쁘죠? 오렌지 색깔 글로디올라스. 이렇게 이제 다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봉숭아 여기 있던 봉숭아 저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글로디올라스 요 아이들이 다 피면 진짜 예쁘겠죠? 아유 오렌지 색깔 진짜 색감 좋습니다. 요것도 아마 그거 국화인 것 같아요. 요거 삽목을 어제 못했는데 요것도 잘라서 있는 저 뒤에 있는 그 자리로 한 대 모아서 삽목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요것도 아마 그거 국화인 듯 합니다. 얘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잘라줬거든요. 어제 잘라준 아이는 한 번 잘랐는데도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얘는 뭐지? 얘는 또 특별한 애가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메리골드 보세요. 이렇게 노란 거랑 이렇게 제가 노란 거 여기다 더 갖다 심었거든요. 예쁘죠?
요 색깔도 되게 예뻐요. 요것도 색깔이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고, 요 노란색도 아주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고, 아무튼 요 메리골드는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직 파가 너무 어려서 제가 어제 모종 이식하다가 너무 어리니까 하다가 지쳐가지고 요만큼만 하고 갔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잡초예요. 망대풀 잡초인데 얘가 여기서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잡초이지만 꽃이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서 얘는 뽑지 않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 예쁘죠? 잡초도 예쁘다니까요. 너무 예뻐요. 네, 수레국화도 이제 뽑아줘야 되겠어요. 이제 꽃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는데 이제 뽑아줘야 될 듯 합니다. 당국화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요 아이들 또 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앗 나는 받으신 분들 당국화 잘 자라고 있을까요? 보고 싶어 했던 꽃들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잠깐 또 출근 시간 짬 내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 봅니다. 꽃들과 또 눈맞춤 하고 또 출근합니다. 요 아이들을 아침에 못 보고 가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 갑니다. 고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